안녕하세요.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요 새로 나온 요 새로운 다육 식물이에요. 요 홍페페인데요. 아, 요 아이를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하나를 구매해 갖고 왔는데요.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. 자, 요거는 예전에 시골에 한 번씩 갔다 오면 여기다가 시골 어머니께서 이렇게 된장, 고추장 이런 것도 담가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단지예요. 그랬는데 지금은 요 단지를 그다지 쓰지 않아서 제가 재활용으로 화분으로 한번 변신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요것도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. 되게 잘 뚫어지거든요. 물에다 5시간 담갔다가 뚫으면 잘 뚫어진다고 예전에도 영상 많이 올렸던 그런 영상이 있어요. 자, 요거 뚫었고요. 자, 여기 깔망 이렇게 넣고요. 여기는 요거는 흙이 또 새어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또 양파망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요. 그리고 자, 물배수 잘 되라고 이렇게 예, 마사토. 자, 마사토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이거 항아리가 조금 크니까 마사토를 조금 이렇게 넉넉히 넣었어요. 자, 그래서 여기 마사토 넣고 예. 자, 여기는 흙이고요. 지금 여기에 계란 껍질, 요 계란 말려서 담근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계란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한 스푼하고 예, 조금만 한반 정도만 더 넣겠습니다. 계란 껍질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하잖아요. 또 뿌리 활착 아니 하는데도 좋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으니까 계란 껍질 이렇게 집에서 계란 후라이해서 먹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빵궈서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, 자, 이렇게 흙 넣고요. 자, 너무 항아리에다 이렇게 심어주면 너무 못 썰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렇게 돌돌 말리면 잘 뽑아질 것 같아요. 그래갖고, 이렇게 뽑아보고요.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다 털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반 정도만 이렇게 털어주겠습니다. 아직 뿌리가 실해요. 그리고 여기에 자 잎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살살 만져주겠습니다. 자 여기 더자 이렇게 놔두고요. 흙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항아리에다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많이 고풍스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 항아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분으로 변신을 한번 해보려고요. 저희 집에서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화분으로 변신을 하자 해서 이렇게 제가 자, 화분으로 이렇게 심어주려고요. 자, 이렇게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하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부을 내니까 안 되네요. 구멍이 항아리 단지 구멍이라고 그래야 되나? 단지 입구가 작아서 자 쏟아지네요.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고요. 자 흙이 다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계란 껍질 조금 해서 이렇게 하고요. 잎이 너무 단단해요, 이 아이는. 또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지금 색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밑에는 또 자주색을 띠고요. 또 위에는 이렇게 초록색을 띠는데요. 아주 좀 톡톡해요, 색감이. 그래서 또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너무 다육 매장 이렇게 가면 이게 굉장히 잘안 보이는 귀한 다육이거든요.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요. 근데 요 아이가 오늘 제 눈에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. 그래서 자 오늘 요 아이로 당첨하고 아주 득템을 해갖고 왔습니다. 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자, 요렇게 요 귀한 거예요 아주. 자 요건 예전에는 요런 게 많이 이렇게 한 번씩 눈에 보였었는데요. 그때는 그냥 아 이쁜가 보다 그리고 이름은 몰랐지만 그때는 이쁜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.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또 다육이를 이렇게 찍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오늘은 자, 요 아이를 냉큼 저희 집으로 식구로 맞았어요.
이렇게. 자, 공간 비지 않도록 이렇게 뜯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예, 눌러주시고요. 자, 이 아이는 물을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. 잎이 지금 굉장히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잎이 단단한 아이들은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까 물은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. 바람 잘 통하는 예, 반장기에다 놓고 키우시면 되고요. 자, 색감이 지금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는 적심 삽목도 아주 잘 된대요. 그래서 이렇게 웃자라거나 그럴 때는 적심을 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다시 또 심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심었는데 아주 예뻐요. 이렇게 하고요. 자, 이렇게 심어봤어요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위에 마사토 살짝 올려주고요. 자, 항아리라서 공기도 잘 통하고 또 바람도 이렇게 잘 통하니까 아주 잘 자라줄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아주 멋스러워요. 이 아이는 또 이렇게 흔한 그런 다육이가 아니고 잘 귀하거든요.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홍페페를 이렇게 일부러 찾으시러 가시지 않는 한은 요거 잘 눈에 안 보여요. 그래서 그렇게 나도 홍페페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홍페페를 가서 찾으셔야 돼요. 잘 안 보이거든요. 없어요. 매장 같은 데 가셔야 요거 있어야 뭐 한두 개 정도만 있지 그렇게 많이 없어요. 자, 요렇게 했고요. 자, 여기는 이렇게 하얀 돌로, 자, 요런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앞쪽에만 요게 좀 파랗고 빨갛고 하니까 요거로 포인트로 앞에만 몇 개만 이렇게 놔주겠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선명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하나만 더 이렇게 올려줘 볼게요. 자, 이렇게 해봤습니다. 아, 이렇게 다 심고서 복토 올려주고서 이렇게 작은 돌을 올리셔도 되고요.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그스톤 돌을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올려줘도 되게 멋스럽고 예쁘거든요. 그런데 저희도 큰 화분에는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한두 개씩 다 올라가 있는데 요거는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이웃님들 어떠세요? 이렇게 됐거든요. 근데 되게 고풍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. 와,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. 이 단지 제가 시골에 어머님이 주신 건데요. 또 이렇게 활용을 하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영상 담아봤습니다. 자, 이웃님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